자, 이제 경기는 5회 말이 됐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다시 마운드 올라왔고요. 이번 이닝만 실점 없이 유희관이 지켜내면 또다시 승리 투수의 꿈 갖춥니다. 이제 8번 타자 한재희 선수입니다. 가봐야지! 첫 타자의 승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유희왕! 축 어떤 공 선택할지. 잡아당겼어요! 아까도 그랬거든요. 오늘 경기 첫 선두 타자 출루입니다. 준비를 안 되냐고. 잠깐만요. 두 번째 투수 대현이하고 재영이 다 준비시킬까요? 대현아, 재영이하고 움직이라. Yes, sir. 가자. 무사주전 1루가 됐습니다. 두 번 타자는 태준. 기회 살려야 돼. 한점 차기 때문에 주자 1루에 펀치를 낼 거예요. 확실히. 됐다. 한점 차기 때문에 그냥 주자만 나가도 긴장이 돼요. 오, 방망이 짧게 잡아요. 펀치 자세. 지금 야수들은 지금 전진수비입니다. 정성호도 굉장히 앞보고요. 네. 준비. 일단 초기는 볼입니다. 넌 죽어. 다시 번 투자하세요. 집중. 가자. 방망이 뺍니다. 그리고 볼이에요. 잘 봤죠. 와. 유관 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연 펀치를 낼지, 파스타를 갈지, 편하게 치게 할지 여러 가지 작전들이 많거든요.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지요? 투수 유희관. 확실히. 된다. 볼트 카운트입니다. 타자의 카운트. 주자 뛰었어요. 3점은. 3점은. 빗맞았습니다. 네, 높게 떠 있어요. 격수 잡아냅니다. 길이 말했으면 초코인데. 와. 주자의 추가 진로 없이 아웃풀드 하나만을 늘리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양 팀의 투싸움에서 일단은 몬스터즈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상위타선으로 이제 가는 거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1번 타자 김민재로 연결됐습니다. 타자 필요할 때는 뭐하래? 김민재! 김민재! 추전은 1루. 리드 폭도 잘 가져가죠? 언제든 뛸 수 있어요. 타자 김민재! 초부터 강하게 돌려봅니다. 그러나 파울볼. 아우! 다시 봐! 김민재와의 승부가 중요한 유희관인데요. 이게 정현수로 가고 왕기훈까지 이어지고 이러면 문제인 게 두 선수 모두 유희관에게 멀티 히트를 했던 타자들이에요. 막아야 된다, 유희관. 제발, 진짜 따라가야 돼. 1루 견제합니다. 주자 신경 많이 쓰죠. 이게 바로 뛸 수 있거든요. 이대현하고 지금 신장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교체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희관은 또 승리를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살이 나와야죠. 유희관 입장에서는 병살이 나와야죠. 준비해야 할까? 역사 3회
명찰타! 스스로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는 유희관! 보세요, 진짜로.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했어요. 완벽한 수비였어요. 와. 경찰타로 위기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승리 투수 여건을 갖춘 오늘의 유희관이었습니다. 렛츠 플레이. 게임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오케이.